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세간품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년 번호로는 22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의 열 가지 보현행의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살의 열 가지 보현행의 법. 화엄경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또 보살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행이 보현보살의 행입니다. 또 행이라고도 하고 행원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죠. 여기는 보현행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열 가지 보현행의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미래의 모든 급에 머물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며, 그랬습니다. 미래의 모든 급에 머물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며,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과거도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미래는 더욱더 길고 오랜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세월 속에 항상 보살은 머물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지더라도 중생을 위한 보살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미래에 올 중생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현행의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 미래 세월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길고 오래일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세상보다 더 지금도 말세라고 합니다만은 더 말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보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활동은 그때도 늘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현행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또그 다음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을 보현보살의 행에 두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니라. 여기에 이제 완전히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일체 중생을 보현보살의 행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죠. 보현보살이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고 많은 보살들, 많고 많은 중생들이 전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보현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의 그 궁극적 꿈은 모든 인류가 전부 보살화 되기를, 보살이 되기를, 그래서 보살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의 꿈이고, 불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현보살의 행에 머물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보살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체 선근을 모으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선근을 모으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은 모두 다 모으기를 원하는 것. 일체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뭐 세상 그 펼쳐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악한 일, 뭐 부정, 부패, 사기 이런 등등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매일매일 뉴스로 뉴스로 다 담아내지 못할 만치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참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선근을 행해야 됩니다. 선근을 모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현행의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체 바람일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 그랬습니다. 일체 바람일따에 일체 바람일따가 뭡니까? 제일 이제 익숙한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가 육바람일이죠. 그 바람일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든 사람의 삶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꿈이고 불교의 꿈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현행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일체 보살의 행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체 보살의 행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일체 보살행.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꿈은 또 부처님의 그 염원은 모든 인류가 전부 보살행하기를 바라고 또 보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꿈이고 염원입니다. 비원입니다. 간절한 소망이죠. 그런 그 보살의 행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현행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보현행은 부처님의 꿈을 보현보살의 행원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끊임없이 보현의 행원, 보현행, 보현보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장자니까요. 장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역할을 보현보살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무슨 인류가 다 보현보살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세계를 장엄하기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계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금은 보화나 칠보로서 우리의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환경들을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값지게 꾸미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정직하게 살고 인과를 다 믿고 부정부패와 사기, 협박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사는 세상이 말하자면 세계를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현의 법입니다. 그 다음 모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이며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 세계, 전 세계가 다 부처님 세계인데 그러나 모든 미혹한 중생들이 이해하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세상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그러한 환경에 같이 함께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보현행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을 잘 관찰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또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으로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러한 법으로 84,000의 법이 84,000의 상황 따라서 맞춰서 처방하는 그런 그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잘 관찰하기를 원하는 보현행의 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는 보현의 법, 이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런 그 깨달음,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성취하신 그런 그 정각의 경지, 그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 또한 보현보살의 원입니다. 중생들을 제대로 제도하고 교화하고 성숙시키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국토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런 그 깨달음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또한 보현행의 법입니다. 이러한 그 것이 여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은 보현의 행과 원을 빨리 만족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현행, 보현보살의 원과 행, 정말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장자로서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보현행법이라고 하는 단락을 공부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